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서 제6장 22절부터 27절 마지막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하나님의 손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소리 지른 것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과 군사들은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자, 점령하는 과정 속에 22절부터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약속을 지키라. 근데 그 약속은 사실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한 약속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적으로 보면은 사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약속이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약속이죠. 그래서 그 약속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한 라합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와 약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약속이죠. 그러니 그 여인의 약속이 실제로 작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두 젊은 정탐꾼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 여인과 맞이했을 때 기생라합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약속을 지켜라.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는데 여러분 23절에 본 그 여인을 한번 봅시다. 23절 그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죠. 라합과 그의 형제 부모만 있는 게 아니고 그의 친족도 있었습니다. 글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그러지만 좀 추측해 보면은 그 친족의 말을 들은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집안에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뭐 네다섯 명이 아니고 아마 꽉 찼을지도 모릅니다. 왜 더 꽉 찼을까요? 요 기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탐꾼이 왔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성이 약간 높거든요. 성에서 시내 요단강이 보인다 그랬죠 제가. 날씨가 맑으면 보여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와서 여러분 그 평야, 여리고 평야 그쪽에 진쳤습니다.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럼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직업을 했다 그랬죠. 간담이 녹았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라합의 말을 들은 친족과 가족, 그리고 그 외에 또 혹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라합의 집에 들어왔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간이에요, 기간.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 라합의 집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일단 살았습니다. 여러분 살았어요. 그죠? 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약속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이게 멸망의 시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일 하나님 멸망이 임한다고 만약에 하나님의 시간에 정해져 있다면 오늘까지도 우리는 그 시간은 구원과 생명의 시간은 연장되어 있는 거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오른편 강도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영이 그 몸을 떠나기 전에 오른편 강도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 죽을 때 나와 함께 나를 좀 기억해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야, 그 정말 찰나의 순간. 이런 것들을 찾으면 성경은 굉장히 많습니다. 찾으면.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히 그 정탐꾼들하고 라합이 약속할 땐 너와 너의 가족, 너의 형제를 네 방에 두라 했는데 친족까지 포함됐고 그리고 그 친족의 말을 듣고는 또 누군지 모르죠. 어쨌든 굉장히 확대됐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분명히 뭔가 증거가 보여질 거예요. 여리고성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기 모여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간담이 녹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아마 이런 현상들 놈으로 야 이거 이러다 정말 우리가 지옥 가겠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제는 시간이 없다. 이러면서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가 우리는 아직 모르니까. 다만 우리는 그 시대를 지금 보고 있고 느끼고 있죠. 아, 여러분 미국의 대선이 지금 세계적인 나라들이 개입했던 것이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죠. 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의와 불의와의 싸움이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시간은 점점 우리에게 뭔가를 느끼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불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밖에 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뭔가 조금만 약간의 절차가 있거든요. 뭐 정결에 관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진영 밖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나가 그의 아버지가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이 막 무너져 내립니다. 근데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깥 이 벽 우에 있잖아. 그러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릴 때 그 안에서 막 우웅쾅쾅쾅 막 무너져 내렸을 거 아니에요. 막 지진처럼 막 울리면서. 그럼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막 간담이 녹아서 서로 부둥켜 안고 덜덜덜 떨고 있었을 거예요. 왜? 이건 어디 무너지지 않나 막 이래가지고. 근데 다행히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세상이 뒤흔들려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아.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 속에서도 성벽 위에 지은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세상이 뒤죽박고 흔들리고 요동을 쳐도 내 사업장이 어렵고 가정이 뭐 중구난방으로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는 가정, 심령, 사업장은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고 보호하심의 손길이에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장도 이렇게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말씀하는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 그리고 그 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 이건 열왕기상 여러분 16장 34절에 아합당 이스라엘의 아합 당시에 그 시대의 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이게 이 말이 끝난 후에 500년 후의 일입니다. 여러분 500년 후가 500년 후의 일이에요. 앞으로. 근데 그 시람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 수룹이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500년이 지났는데 이게 중요해. 여러분 여리고 성은 누가 멸망시킨 거죠? 하나님이 멸망시킨 거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멸망되어진 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건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멸망하겠다고 작정하시면요 누구도 막지 못해요. 예레미야서 11장 이하에 보면요 예레미야 11장 이하로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게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지 마라. 사무엘과 모세가 와서 기도해도 내가 안 듣겠다 그래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안 듣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회복이 안 돼.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가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돼.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돌이켜야 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찬스고 축복입니다. 여리고선 그래서 세울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증거고 역사고 살아계심이고 너희와 함께한다는 의미로 멸망시켜버린 성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기초 하나님이 멸망시켰다라는 기초 위에서 이 성을 영원히 저주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500년이 지난데도 여러분 500년이 지나도 그 말씀은 여전히 존속되고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었다. 이야 500년이 지난데도 여호수아가 한 예언은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었다.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누가 기억합니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무서운 겁니다.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를 하나님 그 이후로부터 그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높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이시는 거예요. 순종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잘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높이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전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믿음 안에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10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500년이 지난 후에도 그 말씀 여전히 살아계셨고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이 두렵고 떨리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있게 또한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는 자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의식주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문턱을 받는 성도들의 발걸음까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